자,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역사적 배경을 좀 알면 좋을 만한 내용이고요. 예술이라는 것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새로운 변혁과 예술가가 느끼기에 부조리가 있다면 그 부조리를 뒤엎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미에 있는 나라 중에 칠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칠레라는 나라는 군사 정권에 의해서 엄청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실 남미는 위에 북미, 미국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국이란 나라를 되게 착한 나라 내지는 좋은 나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좋지만 어떤 면 되게 추악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남미라고 하는 이 미국 아래에 있는 나라 중에 강력한 나라를 나오는 걸 원하지도 않고, 또 사회주의 정권이 생길 경우에는 내정 간섭을 마구마구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변에 본인들의 그런 이익을 침범하거나, 혹은 뭐랄까, 그렇죠?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나온다면 당연히 견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이는 너무 정의로운 미국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갖고 있다는 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쿨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데, 쿨하게 인정해. 맞아, 우리 막 내정 간섭했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웃긴 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니야, 미국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인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군대를 미군과 함께 나온 카투사를 나온 영어 강사입니다. 그래서 매우 친미파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하지만 미국은 나쁜 개새끼일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트 출발. Art is a force for preserving the status quo, but it is also often used in the opposite way. 예술은 현 상태, status quo라는 단어는 라틴어니까 좀 이상한 단어죠.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아, 모든 게 이상하게 생겼나요? 아니, 설마 QU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잖아요. 현 상태라는 뜻입니다. 현 상태를 preserving,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힘이기도 하죠. But it is, 하지만 또한 종종 반대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대 방향? 이것은 바로 설명하고 있죠. As a vehicle of protest, resistance, even revolution입니다. 저항, protest, resistance, 저항, 똑같아요. revolution, 혁명, 이런 것의 vehicle, 탈 것이라는 뜻이지만 수단으로도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시. 일제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시인들의 저작들. 저항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을 찬양하는 개또라이 병신들도 있었지만, 거기서는 저항하는 뭐 이육사라든지 윤동주 같은 사람의 소극적, 적극적 저항의 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A number of studies artists have attempted. 시도했습니다. 뭘 시도했냐면, 투부정사하기를 시도했죠. Attempted to raise consciousness their oppressed countrymen and to bring about changes in social and political structure 나와 있죠. 맨 앞에 나와 있는 a number of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우리가 number라고 하는 단어를 숫자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로 볼까요? a lot of랑 같다고 보셔도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이 단수이냐 복수이냐에 따라서 그 숫자의 이 명사의 수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숫자가 결정이 되지 않고 무조건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 명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S나 ES가 붙어서는 안 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얘도 복수 동사화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티스트가 주어입니다. A number of artists. 그러니까 have attempted로 쓸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녀석의 친구가 있어요. A number of의 친구가 but the number of인데요. The number라는 녀석이 숫자라는 뜻의 단수가 되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는 S나 ES를 현재 시제일 경우 이렇게 일치시켜주는 예외적 현상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number of, a number of 두 가지 설명해 줬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동사가 attempt라는 동사가 있는데, try랑 큰 문제가 없는,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동사입니다. Attempt to 투부정사가 두 가지 병렬 구조화 되어 있어요.
and 병렬입니다. 찾아보시면 되어 있죠. 두 번째 동사에는 bring about이라고 하는 불러일으키다, 가져오다 라는 동사가 적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실까요? 찾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돌아와요. 많은 예술가들은 attempt to 뭐뭐 하려고 시도합니다. Raise consciousness, 그들의 압박받은 countrymen, 시골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 잘 몰라.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지식도 모르고 그냥 아유 미국이 그럴 리가 있슈? 이런 분들에게 의식을 구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bring about changes, 사회 경제적 구조라는 면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려고도 한다는 것이죠. 뭐뭐를 통해서 through their own artistic media. 미디어는 매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수단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죠. 그들만의 예술적 수단, 예를 들어 판화 그려갖고 막 찍어서 보내주는 거고요. 혹은 그림, 그럼 그림 막 그리는 거예요. 예술, 노래, 혹은 뭐 가수 이런 뭐 자기 악기 그러면 저항하는 내용의 시를 쓰고 가사를 써서 막 노래를 불러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일단 압박받은 컨트리맨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이 남미란 나라에 남미산 자동차 한번 얘기해봐. 남미산 전자제품. 남미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올레? 브라질 뭐 이런 거잖아. 없어요.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시에 뭐가 많다? 농산물이 많죠. 시골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싸게 팔고 싶지가 않겠지. 근데 미국에서 혹은 대자본이 들어와서 야 싸게 팔아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언론인,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막 포섭해서 아 우리 경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이랑 같이 가니까 이렇게 싸게 팔아야 돼 요런 쪽으로 마구마구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계속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저항하려고 그러면 막 군대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막 억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원래 우리 삶은 그런가 보다 라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주는 거죠. 아니에요 아저씨, 우리가 우리 몫을 하고 있는데 저놈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변화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뭔가 했더니 사회 경제적 그런 정치적 구조인 거죠. 이 남미에서 활약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체게베라. 체게베라를 모르면 그 사람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지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체게베라 같은 사람도 원래 의사입니다. 천식 환자였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하면서 깜짝 놀라요. 자기는 부자거든요. 원래 부자 집안이 우리를 따지면 금수저. 근데 흙수저의 삶을 보는 거야. 중요한 게 뭐냐, 여행 내내 흙수저만 만나요. 왜일까? 시골을 갖고 그냥 남미라는 나라를 여행했는데 다 흙수저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상한 거죠. 이렇게 자원이 풍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조건도 좋은데 왜 우리 못 살까? 그래서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쿠바라는 미국 아래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를 공산화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또 이제 혁명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60년대 혁명의 상징이고 또 젊은이로서는 이제 저항의 상징 이런 모습이 되죠. 근데 여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미국의 무서운 점, 그걸 또 상업적으로 이용해. 그 미국을 대항했던 사람인데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높게 보면 정말 엄청 존경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동시에 거기에 노란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예술가들이 두 가지를 했던 거예요. 의식을 고취시키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게 되죠. 예시가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은 순서와 문장 삽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글은 미리 얘기했지만 어떤 글? 오케이, 어휘추론. 근데 어휘추론이랑 달리 For example, this courageous artist in Chile 이런 녀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글의 연결성과 논리적인 순서도를 갖고 있다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 색깔 칠해놓고서 여러분은 순서추론 문장삽입이라고 적어두셔야 되죠. 자, 적었으면 마르조리 아르고신이라는 사람은 뭘 했는지 봅시다. Documented the case of Chilean Apelidas. 아펠리티아라스 뭔지 모르겠어. 후를 설명했잖아.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몰라. 그래서 설명해놨죠.
who told the story of political oppression on scraps as clothes. 옷감에 스크랩, 즉 쪼가리들에다가 정치적 억압이라는 이야기를 말해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아르필리아레리스타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에다 쓰면은 혼나니까 막 발각되니까 종이도 안 줘. 어떻게 헝겊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마치 프리즌 브레이크의 그 탈옥 지도를 여기 등에다 막 쓴 것처럼 여기 옷가지에다 막 쓴 다음에 뭐 나눠준 거예요. 이거 봐,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몇 명 죽었대야. 저 동네에서는 막걸리 먹고 욕했다가 잡혀갔디야. 삼촌 교육대 했디야. 이런 거 마구마구 적었던 사람들의 예시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 나라의 반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용기 있는 예술가들은 were considered such a threat to the established government. 이 사람들이 간주해요, 간주되어져요? 간주되어지죠. 어떻게? Such a threat to the established government. 정부에게 이렇게 엄청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 such하고 that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Such that으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그들은 they were eventually banned in their own country. 나라에서 완전히 금지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지됐다는 얘기는 활동을 금지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림 그리면 너 죽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죽이면 좀 티가 나니까 너 붓 잡으면 바로 사형이야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사형 아니더라도 군대 10년 가 그러면 군대에서 거기서 확 죽여버리고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이 문장 구조 좀 더 복잡하니까 구문 분석을 위해서 칠판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에다 먼저 적어봤어요. 이 적어본 동사에서 동사는 were considered인데 이게 수동태죠.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는 considered가 됩니다. 그리고 주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by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consider라는 동사의 특징이 무엇이다? 그렇죠. 오형식 동사가 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 보충할 수 있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형식 문장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럼 목적어는 무엇이냐? 원래 문장의 주어인 이 녀석인 거죠. 그래서 적어보면 이러한 용기 있는 예술가들, 이거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충할 수 있는 이 보충한 녀석은 누구냐? 남아있는 이 녀석인 거죠. Such a threat to the established government. 원래 자리 있는 설립된 정부, 기존의 정부죠. 거기에게 threat, 위협 으로 간주되어졌다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가 그렇게 간주했겠어요? 정부겠죠. 그렇죠? 정부나 기득권에게 이러한 용기 있는 예술가가 뭐로 간주됐다? 위협으로 간주된 겁니다. 근데 문장의 주어를 예술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맨 앞에 써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용기 있는 예술가들은 간주되어지죠. 무엇으로? 그러한 엄청난 위협으로. 자, 그런데 선생님 왜 서치는 설명 안 하셨습니까? 왜 분홍색이에요? 그거 설명 드리려고 일단 적어놓고 그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칠판에 적어봤던 것이죠. 자, 칠판에다 적혀있는 거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적어둘 것까지 적어둔 다음에 같이 다음 문장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멈춰놨으니까 여러분 적을 거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갈게요. 자, 그래서 다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서치에 대해서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걸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서치는 그러한의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혼자 안 나오고 that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서치 that의 구조가 되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오면서 너무나도 명사라서 대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명사 어떤 상태라서 such a threat 보면 위협이라서 대절하게 됐다. 이 나라 안에서는 금지됐다 그랬죠? 보세요. 그들은 were eventually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는 금지되어졌다. 활동이 금지됐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너무나도 뭐뭐라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랬더니 이쪽 출판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녀석은 이 search와 so를 구별하는 문법적인 용어도 가끔 내게 됩니다. 근데 so 다음에는 형용사와 부사를 바로 내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threat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러면 search를 써야 되는 것이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거를 threat이라는 명사를 threatening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면 so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요 정도 낼 때 바꿔서 낼 경우에는 뭐 미리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해서 제가 수업하고 나서라도 질문을 한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earch that 이었습니다. 이제 그럼 두 가지를 바탕으로 맥락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돌아오시면 이겁니다. 이런 용기 있는 예술가들은 그때 당시에 기존의 정부에게 위협으로 간주되어져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서는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금지되기까지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for example, 예술가 in Chile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는 문장으로 마지막 문장을 해석하겠습니다. During the Augusto Pinochet regime, 피노체트, 사람 이름 자체가 피를 막 불러일으키는 것 같죠?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에 국가에서 국가 국민들에게 선출돼 있었던 아이엔데라는 대통령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피노체트라는 군부 독재자가 20년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두환 대통령이 좀 나쁜 사람이죠. 전두환 이 사람이 한 30년 한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저항한다 죽여 저항한다 죽여 저항해 또 죽여 된 거죠. Local artists들은 painted murals under the cover of the light. 커버인데 밤이에요. 밤에 커버니까 밤 야음을 틈타서 murals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Night depicting. 근데 그 그림은 depicting scenes of government oppression. 정부의 압제 장면들을 묘사하는 밤이 아니라 묘사하는 murals 즉 여기다 와 있는 벽화들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Only to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발견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Have them 그것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죠. Only to have them removed by military police 다음날 아침에는 헌병대 군대 경찰이 헌병대예요. 헌병대에 의해서 제거되어지기만 할 뿐이었죠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밤에 쓰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피노체트가 어제 세 명 죽였어요. 어느 대학교 학생 물고문 했어요. 어떤 학생들 가다다 가두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하지만 또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던 군대 헌병대들이 와서 그거 지우고 이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가 실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세 번째 지문까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옌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한 1분, 2분 안으로 끝내고 할 테니까 여기서 딱 끝내고 다른 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옌데라는 사람은 이 칠레의 대통령이었고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의사. 근데 의사인데 똑똑한 거죠. 다 알고 있어요. 세상을 다 알고 있고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나쁜 놈들이 얼마나 나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중의 편에 서서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었죠. 근데 이 사람의 정책이 계속 실패해요. 대통령이 됐는데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슬레라는 아시죠? 네스퀵, 네스카페 만드는 그 회사에서 분유를 안 팔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 아이들이 너무 많고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뒤에 엎고 군부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공격합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군대가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찾아보면 되게 웃긴데 막 비행기, 제트 비행기가 대통령 궁을 공격을 해요. 저는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런 개판인 나라가 있나? 칠레입니다. 어이없는 나라죠. 결국은 대통령이 야 다 나가 나 혼자 저항할게
갖고 혼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피노체트라는 사람이 사실 미국의 비호를 받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 거죠. 야, 칠레 까불지 말고 우리나라에 거의 준 식민지처럼 살아, 이 새끼들아. 어? 피노체트가 와서 저 좀 대통령 할게요. 그래, 너 뭐 할 건데 앞으로? 공산주의는 자는 다 때려잡겠습니다. 그럼 무역은 어떻게 할 거야? 미국 위주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30년간 장기 독재를 하게 된 거죠. 그 칠레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있고요. 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을 뭘 안 했고,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나라라고,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차이에는 제 생각엔 별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운이 좋고 또 덜 악독한 독재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엔데를 알려준 이유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피노체트의 정권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 그럴 수도 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점, 이런 건 우리 학생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사족으로 한 1, 2분 정도 써봤습니다. 3분이라고 태클 걸 새끼 있으면 그거 왜 들어 이 새끼야, 듣지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17강까지 해서 올림포스 내용은 여기까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